어쨌든 그 조재현 씨는 기본적으로 이번 양산 을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자기 방식대로는 밀어붙이면 다 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8월 30일 날 아마 영등포 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도 보면은 촬영 금지 때문에 재검표가 끝났는데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미지가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그몇개 가지고 전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인천 연수구의 일종의 재판 복사본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경욱의 이응 또 경의 기억 위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들, 이게 이제 빨갛게 된 것들, 그거를 조금 더 이런 게 설명해 주시죠. 그, 저, 자, 이게 한 줄에 그 뭐냐면요. 부분 조금 더 리얼하게. 네.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제가 까만 줄을 쳤습니다. 예. 까만 줄을 쳤는데, 요 까만 것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줄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뭐 이런 성상들이 보일 겁니다. 그거는 예. 필기 굿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 종이의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그걸 잘 들여다보면, 기술자리들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인쇄한 것이냐, 아니면 프린터로 프린트 아웃한 것이냐. 이런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발견하기 힘든 건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재검표를 담당하신 분들이, 50명 넘는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울산까지. 그러니까 울산 법원에서 계시는 분들도 뭐 90몇 명이 뭐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계시는 분들, 39명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39분이니까 59분이,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재검표를 담당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최문희에서 지금. 특화가 돼서 우리가 못 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QR 코드의 색깔은 뭐죠? 검정색, 새까맣죠. 예. 까만 색으로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미세하게 빨간 줄이 쫙가 있는 겁니다. QR 코드 빨간 줄이. QR 최상단으로. 코드, 예. 아니, 중단에, 중단에. 중단에. 중간에, 예. 이렇게 중간에, 그거는 중간 인쇄네. 약간 아래쪽에 빨간 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는데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빨갛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다른 거에도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선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자, 이거는 증거로 보존이 돼야 되고, 이 표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쇄됐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 그 채택됐으니까. 삼원색을 뿌리는, 예. 삼원색을 뿌려가지고 색을 구현하는 인쇄요. 레이저. 이 인쇄, 망점이 있는 인쇄. 이거 말고, 저 프린터는 까만 색을 뿌린다는 거죠. 예. 까만색 잉크를. 예. 까만색 잉크를 뿌리면은 까만색 잉크 중에 빨간색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인쇄할 때는 그게, 삼원색 중에 뭐가 빠지면은 빨간색만 뿌려질 수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 빨간색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단서예요. 당선 거지. 굉장히 큰 단서인데 이걸 갖다 줬는데, 야, 이거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이거 맞지? 그래서 유효 처리가 됐고, 이게 지금 감정의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19장 감정 대상을 도대체 조재현이는 그러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왼쪽에 찢어진 거 그거요. 그거 왼쪽에 선택했습니까? 찢어진 그건 됐을 왼쪽에, 겁니다. 예?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없는, 없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거는 선택됐습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정글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전부 다 가져오지 말고 두세 장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장 안에 그게 포함되도록 제가 이건 심하다. 이거는 저기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포함이 됐고요. 럭비공 같은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 찢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19장을 추려서 가져간 것으로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런 찢어진 것. 좌우가 조금 전에 그 가로세로에 강용석 소장이 와놓으니까 좌측도 찢어지고 우측도 찢어지고 그렇게 이제 가로로도 찢어지고 표현하시는데 세로로도 그거는 어떤 종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찢어지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으면은 그냥 보여드리면 되는데 제가 재현을 해야 되는군요.
조재현, 재현. 조재현, 예, 내가 조재현, 재현을 또 해야 예, 되네요. 재현 해야겠네. 이렇게 이게 가로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찢어져 있고 심지어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제 부지런하다. 가로로 찢어져 있고요. 세로로 마치 그 가위로 자른 듯이 찢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가 이렇게 요 접힌 부분이 이렇게 찢긴 것도 있었어요. 날카롭게 찢긴 것들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그런 아, 특허전이. 그거는 이제 이 프린터로는 롤 용지가 나오니까 쫙 옆으로 찢기는 거죠. 옆으로 찍 그렇죠. 딱쫙 찍히죠. 떨어지고. 예. 그런데 다른데 칼질이 갔다는 거는 아. 인쇄소의 오프셋 과정에서 나왔다. 다음에 또 잊어버릴까 재단하기. 그랬는데, 예, 또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데, 예. 이발이라고 우리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아마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종이 흔적이 남은 거죠? 이게 이발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온 거. 이거를 몇 장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뭘 가지고 그러느냐 또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아까 이 가위로 잘랐지 않습니까? 가위로 자르지 않은 이상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쫙쫙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잘렸다고. 그 이렇게 점검으로 이발이 채택됐습니까? 이건 안 했습니다. 이건 안 했는데 이것도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진이 나와 있고 정말 조재현이 문제네. 저기 뭐야 우리 공 박사님이 제 최근 조금 아까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올린 페이스북에 그 계약서 내용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에 쓰이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용으로 쓰일 롤에 대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평량 1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증거로서 뭐 역할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투표 공적인 선거의 투표 용지는 평량이 100g 모조지를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개체들은 다알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예. 100g을 쓰지 않고 지금 볼때 요겁니다. 170g 예. 요게 실제로 그 전문가가 가져온 100g짜리입니다. 100g. 예. 100g짜리예요. 요거를 제가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다 놓고 예. 요거를 오른쪽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왜냐 못 만지게 하니까 이렇게 예. 만지면서 왼손으로 이거 좀 만져보자고 그랬어요. 못 만지게 해요. 예. 근데 이제 그저 판사가 계실 때 한번 만져보 아니 다른 핑계를 대면서 뭐 이거 떨어졌네요 하면서 이렇게 잡고 이러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왼쪽 주머니 안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만지고 잡고.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요걸 이렇게 만지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만지고 그럼 양쪽에 이 촉감을 비교해 볼 촉감이,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촉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고 그 이후에 그저 무게를 재봤을 때 무게가 달랐습니다. 100g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져오신 정말 그 전문가분의 그 역할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제지업체라든지 또뭐 이런 종이를 납품하는 업체라는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법으로 그냥 구격 투표지가 100g 모조지로 그렇게 전해오기 때문에 거기서 150g 모조지를 쓰거나 170g 모조지를 썼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할수 있는 것은 여기 종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할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아주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에서는 150g짜리가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쇄 단서입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중국의 100g 모조지는 중국에서 100g 모조지는 한국에서의 150g 모조지와 같습니다. 그 인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대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150g은 우리의 100g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g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50g짜리를 쓰니까 150g짜리로 인쇄를 해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꼭 같은 말이 멍구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중국에서 통용되는 것은 100g 150g. 모조지를 쓴다.
100g 오조지를 쓴다 하면은 그게 한국에서는 150g으로 아, 예, 환산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예, 통용이 아, 우리끼리 100g 하면 한국은 150g인데 그것까지도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더를 때리면은 한국의 100g 모조지하고 중국의 100g 모조지가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다음엔 또 조작할 때는 이제 오더할 겁니다. 다르게 하겠지만.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이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걸 잡지 않으면은 다음번 대선에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들키지 않게 다 조작을 합니다. 이번은 조작된 증거들이 막 여기저기 펼쳐 있는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적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저기 기표지 동그란 걸로 해 임마. 그 저기 뭐 럭비공 같이 해 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 이번에 동그란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다음에 종이 야, 100g짜리를 써야지 우리한테 150g짜리 그냥 가져가니까 걔네들이 무게까지 재가지고 100g짜리가 아니라는 거를 들켰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이번에 100g짜리 차례. 이런 식으로 다음에 그 인쇄하는 거에 빠지지 않게 까만 게 다 나오고 까만 게 없는 저 뭐 다 까만지를 철저하게 저 조사해가지고 납품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저 다음에 그 저 나중에 검수하는 놈이 뭘 잘못해가지고 천장이나 되는 일장기 투표용지나 배춧잎 투표용지를 못 발견했어. 그래서 문책하고 잠에 똑바로 해. 이래서 나중에는 더 아주 정교하게 할 겁니다. 게다가 총선은 각 지역구마다 이름이 달라서 다 각 지역구마다 투표용지가 달라요. 대선은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당신들 내가 이렇게 싸우는 총선은 좀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하지만 당신은 이 전국에서 4천만, 5천만이 전부 다 참여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선에서 똑같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하는데 그건 더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불법 부정을 저지르기가 더 쉬우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저희들이 각성을 촉구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거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조금 더 논의를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 민 의원님 이제 그 8월 23일 날 양산 의뢰 이제 참관으로 내려가셨을 때 전망치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양산 의뢰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 전망치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시 그 제가 두 가지를 예측을 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였죠. 사실은 첫 번째 거기도 6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나동현이 1등을 하던 것이고 모든 동에서 나동현이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만 엄청난 차이로 져서 뒤바뀌었다. 그러니 이것은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를 개표하는, 재검표하는 순간 처음부터 숫자가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지 않고 만든 숫자로 당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면 이거를 맞춰 놓았을 것이다. 두 번째 범죄로 이걸 맞춰 놓았을 것이다. 그럼 맞춰 놓는 과정에 이 배춧잎 투표용지나 아니면 그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불법 투표용지들이 다량 다수 발견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 예측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은 거죠. 맞춰 놓은 이게 맞춰 놓은 것. 그래서 럭비공이 발견이 됐고 이 옆이 없는 것 이런 게 발견이 됐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게를 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격품이 아닌 것이 발견됐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규격품이 아닌 것 양쪽이 잘린 것들 다음에 아래 위가 이렇게 규격이 위가 이렇게 긴 것들 럭비공 다음에 무게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들이 확보를 한 것 뭐 우리들이 이제 안에서 분투한 노력의 결과죠. 처음부터 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관계를 잘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 무게 한번 달아볼까? 이러니까 달아보세요. 이래서 우리가 그거를 측정치를 확보한 것, 나중에 조제어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음에 조제어는 어떻게 그걸 바꿀, 조제어이 아니고, 양산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 하면, 제가 4월 15일 날 끝나고, 나 이거, 재검표 할 거야. 라고 난리를 치면서, 친 다음에 증거 보존을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주였습니다. 30일 정도 됐죠. 근데 2주일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온 거를 생각을 하면. 4월 15일 날 끝난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재검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런, 실제로, 가져온 것까지, 증거를 확보해서 넣은 것까지, 그 보면 시간에 걸린 시간이 보면 2주였는데, 2주. 나동현의 양산을 지역은 3주였어요. 3주. 그러니까 그다음 시간이 윤더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배춘잎, 다음에 일장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럭비공과 양쪽에 잘린 것들, 위가 이렇게 긴 것들,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죠.